먼저 윙 스파이커는 현대건설의 고일임과 KGC 인삼공사의 고민지 미들 블록커 현대건설의 양효진, KGC 인삼공사 한송이, 아포지션 KGC 인삼공사 발렌티나 디우프, 세터는 KGC 인삼공사 염혜선, 리베로 포지션에선 한국도로공사의 임명옥 선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베스트 세븐 가운데 4명의 선수들이 KGC 인삼공사 소속의 선수들이고요. 지난 한 주간의 감독 KGC 인삼공사의 이영택 감독 대행입니다. 아, 김선희 위원은 이번 주 MVP 발렌티나 디우프로 선정을 하셨어요. 네, 말해서 뭐 하나, 말해서 입 아픈 발렌티나 디우프였는데요. 네. 일단은 뭐 체격 조건을 극대화하고 있는 디우프고 뭐 공격적인 부분은 두 개 중에 하나는 결정낼 수 있는 염혜선 세터가 마음 놓고 올려줄 수 있는 주공격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공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어린 선수들이 교체돼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언니 같은 그런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본인의 공격보다는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올 시즌에 가장 최고 그런 외국인 선수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